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한 멕시코 쿠바 한인 후손 초청 직업연수가 수료식을 갖고 석 달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6일 열린 수료식에선 한인 후손 22명이 그동안 배운 헤어와 네일 아트 작품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Muy feliz, muy contenta, muy agradecida por este gran apoyo que me dieron. Sí, pues tengo planeado abrir mi estética formalmente en mi casa y recibir a mis clientes. Personalmente yo estoy en la universidad. Mis clases son hasta la mañana y en la tarde y los fines de semana en conjunto con Danelli queremos abrir una peluquería poco a poco. Y así, hasta que me gradué ya poder abrir yo mi propio negocio mío. 특히 이번 수료식에서는 미용 업계에 종사하는 미국 동포들이 참가해 한인 후손 연수생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뜻깊은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진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물질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는 계속 그렇게 우리가 내가 이제 돌아가서 이제 우리 임원들한테 이제 보고를 하면은 또 후원을 하겠고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멕시코 쿠바 한인 후손 초청 직업 연수는 중남미 한인 후손의 경제적 자립과 한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직업 연수를 통해서 크진 않지만 그래도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돌아가게 되면은 개인 창업을 통해서 한인 후손들의 경제적인 크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